올 겨울 혼자 어때 둘이 어때 셋이 어때요. 목 아프다. 안녕. 오랜만이다. 잘 있었어요? 과자 먹방. Hey guys. How's it going? 목이 조금 나갔어요. 노래를 하도 불러 제꼈더니 목이 나갔습니다. Hi. 과자 먹방. 노래란 참 어렵다. 현타 온다. 전문직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내가 전문직이다. 약간 전문으로 전공을 살려서 하시는 분. 가끔 현타 오시죠, 여러분도. 과자 먹고 있어요. 제가 지금 딱 그래요. 너무 어렵네요. 몇 년을 해도. 역시 배우면 끝이 없나봐요. 이거 마일로라는 과자 먹고 있어요. 팬분이 주신 건데 마일로라고 부르는 거 맞나? 밀로? 마일로? 어. 내가 만든 쿠키 너를 위해 구웠지. 헬. 오늘의 TMI. 굉장히 숨이 찼다. 제가 요즘 운동을 안 하고 있거든요. 운동을 안 하고 있는데 운동을 안 하니까 확실히 체력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Could you show us the back of hoodie? Yeah, sure, why? Just there's nothing of my back. What's your favorite NewJeans songs? Their songs are all so great. So if I should choose one, I would choose Ditto. Ditto. 제가 지금 목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나나나나나 나나나나 가사를 몰라가지고 제가 또 가사를 너무 개사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의 노래를 개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지연이랑 항상 있으면은 뉴진스 분들 노래 엄청 부르면서 놀아요. 특히 어텐션 막 춤. 네. 아무튼 제가 앞머리를 기르고 있는데 되게 많이 길렀죠. 지금 거의 여기까지 오는 상태예요. 딱 언니들은 되게 애매한 길이라고 하는데 딱 애매한 길이에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길러내고 있어요. 헤헤헤. 기를 예정. 스쿨이요? 안 그래도 최근에 뭔가 해보려고 정말 나의 것인 걸 찍었는데 제가 골라달라고 엄마랑 동생에게 보냈거든요. 그 어떤 게 더 좋냐? 어떤 게 더 팬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 물어봤는데 그 노래를 언젠가 올리겠습니다. 스포해버렸어. 근데 진짜 날 것이어서 내가 이걸 올려도 될까? 이게 잘 한 건가? 항상 의구심이 들어요. 어제 몇 시에 잤냐면 어제 나 뭐 했지?
오늘 화장한 거 보면 스케줄이 있었잖아요. 일찍 잤었던 것 같아요. 혼자예요. 지금 녹음실에 혼자 있어요. 머리 예뻐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여러분 프롬이란 걸 하는데 제가 가끔씩 문자를 보내놓고 핸드폰을 제가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보통 평소에 그래서 문자를 보내놓고 가끔 가다가 잠들어버리거나 진짜 카톡 하듯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팬분들이 되게 당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내놓고 갔다고. 죄송해요. 그게 제 스타일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곧 아니 근데 갑자기 다시 날씨가 엄청 추워져가지고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졌어요. 여러분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미국은 어때요? How's it in the US? How's the weather? Is it warm or is it like, is it okay to just wear only a hoodie? Hey. 입술에 과자 깔아? 그러네. 이제 그만 먹어야지. 저 미국이 워낙 넓어서 You're so pretty, thank you. Depends on the day. 13 degrees in Minneapolis? 진짜? Pretty warm. I think it's like 9 degrees here. Pretty cold. 오늘 특히 진짜 추웠어. 어제도 추웠고. 아, 물을 많이 먹어줘야 될 것 같아. 제가 요즘 바르는 립! 뭐냐면요, 이거 생일 때 선물 받은 건데 선물 받은 거예요. 어디 갔지? 내가 분명 아까까지 발랐는데 어디 갔죠? 어? 아 여기 있다. 이게 입생로랑 130번입니다. 네. 아, 그리고 게임 라이브를 엄청 하고 싶어요. 그것도 이제 조만간 제가 좀 더 정신을 차리면 들고 오겠습니다. 지금은 살짝 정신이 없는 상태예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귀여워서 미안해 챌린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츄 가와이 시대 고멘 나나나나나 고멘 추추. 저는 근데 요즘에 들은 건데 생각이 드는 건데 누가 약간 귀엽게 해주세요 이러면은 못하겠어요. 막 귀엽게? 내가 감히 귀엽기를 할 수가 있을까? 약간 네 좀 그래요. 죄송해요. 아 가연이가 했어요? 헐. 언제 했지? 그러니까 투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너무 안 일했나 봐. 왜 운동을 내가 왜 쉬었지?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운동을 쉬었는데 쉬면 안 됐었어요. 다시 운동을.
아, 프로필 사진이요? 글쎄, 요즘 찍은 사진이 딱히 없어서. 제가 진짜 마음에 드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아직 공개가 안된 사진이기 때문에 할수 없어요. 아, 공개돼도 못할 것 같아요. 나중에 예쁜 사진 있으면 그걸로 바꾸겠습니다. 비편 진짜 자주 읽어요. 근데 여러분이 많이 안 남겨주시던데. 여러분이 나막 이렇게 보다가 어제랑 똑같은 거또 보고 이랬는데? 많이. 근데 요즘에는 볼 플랫폼이 많아서 하도 비편도 있고 막 프롬도 있고 위버스도 있고. 그래서. 하하하하. 저는 최근 리젠을 제일 좋아해요. 근데 진짜 목이 남아나지 않을 것 같아요. 키는 그러게요. 제가 키가 진짜 키 재보고 싶다. 제가 정말 논란이 엄청 많거든요. 막 170이 넘는다. 근데 아직도 한 번도 아직 그 이후로 재본 적이 없어서. 근데 제 생각에는 168, 9일 것 같아요. 168도 반올림한 거예요. 원래 167.5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저보고 170 넘는다고. 재채기 나올 것 같아. 좋은 하루 보내세요. Bless you, thank you. 여러분, 진짜 많이 자랐죠, 뿌리?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여기에 맞추잖아요? 여기 맞추려면 탈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탈색까지 해야 할 그건가? 그쵸? 하, 참. 또 이거에 맞춰서 덮자니. 또 탈색 나중에 할때 좀. 만약에 다음 머리 탈색하면 어떡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안 해도 예쁘다고요? 아니요. 전 멋있어요. 에헤, 에헤. Reason behind. 제가 제 파트가 한 명씩 불러보잖아요. 근데 심지어 제가 이 배정된 파트는 너무 높아서, 그리고 발음에 제가 되게 그게 많아요. 같은 음이어도 발음이 닫히는 발음이면 제가 잘 진짜 못하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그때도 이제 한 명씩 불러보는데 최선을 다해 불렀는데 그 파트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놓쳤어요. 근데 그 파트를 딱 저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분명 이 파트를 못 불렀는데 뭐지? 했습니다. 다 이제 뜻이 있었겠죠. 아무튼 그 이후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긴 한데 무탈하게. 여러분께 나중에 보여드릴 때 무탈하게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해야지. 핸드폰은 항상 헤이 시리 하면서 찾아요. 근데 가끔 이 녀석이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정말 가까이 있는데도. 그리고 핸드폰을 바꿨는데 셀카가 뭔가 전 거보다 좀잘못 나오는 느낌? 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엔 그냥 거의 일반 카메라로 찍긴 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많이 못 올리는 이유도 있나 봐요.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유현 공주? 아니, 난 여왕이야. 이거 약간 그거다. 있지 분들. 그 전형 그 뭐였지? 그거. 네, 그거요. 아, 파이. 파이가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병원을 아파서 간건 아니고요. 그냥 정기적으로 가는데,
파이가 비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막 비만은 아닌데 2.9kg 정도 되거든요. 근데 2.5까지 만드는 게 좋대요. 그래가지고 살이 좀 빠졌네요. 그래서 좀 더 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좀 더 공놀이를 많이 해주고 좀 더 산책을 좀 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쵸? 제가 아무리 봐도 털이 찐 것 같은데 아무튼 살이 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에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희 엄마 진짜 노벨 대발이 아니야! 파이가 무슨 살이 쪄! 거기서 더 빼면 죽어! 이러면서 파이 네 하지만 이제 건강을 위해서 조금씩 유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네. 네. 몰래 다이어트를 시킬 예정입니다. 막 빡세게는 아니고요. 'Where are you up today? Well, I had a busy day today. I don't know. These days I'm trying to learn English again, but it's really hard. I don't know. 사실 요즘에는 진짜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었던 것 같아요. 2월이죠. 2월이 뭔가 막 엄청 스케줄이 막 있진 않은데 막 있었던 것 같아요. 엄청 뭔가 굉장히 바쁘고 훅 지나갔어요. 그쵸. 저도 뭘 하길래 이렇게 바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 세세하게 바빴어요. 그러니까요. 저 유빈 선배님, 어머머 이거 왜 이래. 유빈 선배님 뵀는데 그렇게 가까이서 본 거 처음이거든요. 진짜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진짜 이러다가 선녀 선배님까지 보고 예은 선배님이랑 이제 전부 보면은 정말 성덕이 될 것 같은데 정말 어렵겠죠? 쿠로미? 쿠로미 잘 몰라요. 저는 귀 뚫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가지고 귀가 되게 많이 뚫려 있어요. 여기랑 제가 딱히 요즘 피어싱을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한번 뭐 막 컨셉 같은 것 때문에 피어싱을 다 뺀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피어싱 다시 이거 넣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막 되게 여러 개 뚫렸어요. 제가 연습생 때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귀 뚫는 게 스트레스 해소였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랑 많이 뚫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윙크를 제가 잘 못하나봐요. 근데 우리 팬분들이 진짜 락 음악을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살면서 한 번쯤 좀 청량한 것도 해보고 싶고 약간 근데 락이 약간 청량한 느낌도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요즘 제가 듣는 노래는 나중에 인스타로 따로 올리겠습니다. 지금 딱히 생각이 안 나요. 헤헤헤. 머리요? 풍선? 이거 붙임머리가 하나도 없는. 뭐야 나 지금 알림 지금 떠. 위버스 알림이. 여러분도 지금 뜨시나요?
목이 많이 아프네. 이제 곧 3월이네요. 3월이면은 벚꽃이 피나요? 스킨케어? 이런 게 정말 궁금하신가요? 스킨케어. 저 여기 뾰루지 있는 걸요, 지금? 저 최근에 그 저희 본부장님께서 저에게 빌립 그 뭐지? 한번 엄청 트러블이 났었어요. 근데 엄청 순하다 해가지고 빌리프를 추천해 주셔서 써봤는데 너무 순한 거예요.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비싸요. 좀 비싸요. 아무튼 주셔서 감사하게 사용했다가 사용했었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써보십시오. 마하하. 좀 이따 저녁 먹어야지. 제가 저녁을 아직 안 먹었어요. 근데 뭐 먹을지 정했습니다. 짜장면 먹을 거예요. 돈은 저금을 해야 돼요.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신 말. 항상 절약하면. 제가 아마 드림캐쳐의 공식 짠순이지 않을까. 갑자기 이렇게 TMI. 오. 저는 지출의 대부분은 제가 지출을 많이 안 하려고 하지만 저는 먹을 거에는 진짜 돈을 안 쓰는 편이고 오히려 옷에 좀 쓰는 편인데 그것도 약간 안무 영상 찍어야 될 때나 저 뭐냐 저기 공항 사복 이런 거 보여야 될 때 있잖아요. 뭔가 그럴 때 그걸 핑계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 수아 언니 돈 많이 안 써요. 뭐랄까 수아 언니도 되게 뭐라 하지 그거를 되게 신중하게 사는 편이에요. 다미도 그렇고. That's my bestie. 근데 이 몬스터 갑자기 몬스터 얘기가 나서 그런데 몬스터 진짜 오래전부터 계속 우리 언니 몬스터 언제 할까요? 막 언제 할까요? 이랬는데 그때도 엄청 막 컴백 준비하고 바빠서 막 투어 가고 진짜 오래 미뤄졌었던 거거든요. 특히 담이랑 찍은 그 DNA도 진짜 오래 걸렸어요. 진짜 계속 언제 찍을까 했는데 갑자기 막 찍으려고 하면 바빠지고 한국이 없고 이래가지고. 근데 저는 NDA 너무 좋아해요. 뭔가 담이랑 뭔가 되게 다양한 걸 많이 하는 NDA, DNA 미쳤다. NDA예요. NDA. DNA는 그 DNA.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억력이 안 좋아요. 아무튼 네 제가 뭐 어디까지 얘기했죠? 이거를 이제 빌리 아일리시 선배님이 모르게 해주세요. 네.
가연이랑도 커버하고 싶다. 맨날 진짜. 하하하. 너무 가까워서 좀 부담스럽네요. 와, 시원하다. 뭔슈? 아, 저도 비내추럴 진짜 좋아해요. 가연이랑 진짜 그거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거거든요. 아직도 보면은 진짜 열심히 준비했구나. 그리고 담이랑 같이 한 스탑, 베이비 돈 스탑. 이것도 되게 좋아하고 또 조만간 춤을 또 커버를 하고 싶은데 수원이를 살살 꼬실까 생각 중이에요. 수원이를 꼬셔서 수원이한테 안무 이렇게 짜게 만든 다음에 아, 허리가 완전 나았어요. 허리 이제 아픈 거 없어요. 타키타키즈 좋죠. 동이랑도 커버하는 거 좋죠. 전 진짜 멤버들 목소리 다 좋아하는 동이 목소리 진짜 제일 좋아하거든요. 뭔가 따뜻하달까? 그리고 동이 솔로곡도 진짜 제일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드림캐쳐 중에 겁쟁이는 아무래도 글쎄요. 가연이? 진짜 궁금한 게 외국인 가수분들 선배님이라고 부르냐고요? 왜 외국인 가수? 모르겠어요. 그냥 선배님이라고 다 하는 게 편한 모르겠어요. 이 한국에 선배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외국에도 이제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선배님. 비욘세 선배님. 비욘세 선배님. 그냥 다 선배님 하고 싶어요. 배울 점이 있다면 선배님 아닐까요? 여러분도 제 선배님. 아, 나 진짜 요즘 책 읽어야 되는데 책을 안 읽어. 여러분, 재밌는 책 있나요? 화장실 가고 싶네요. 근데 갑자기 물을 많이 마셨더니 TMI죠. 죄송합니다. 가도 된다고요? 제가 가고 싶지 않은걸요? 저 낯가린단 말이에요. 저는 어쩔 때는 노래 부르는 게더 좋고 어쩔 때는 춤추는 게더 좋아요. 그러니까 게임 방송 하고 싶다. 게임 방송 진짜 하고 싶네요, 여러분. 나뭐 하는 거지? 정말. 바이브도 그거 커버하고 싶다. Vibe, baby. 그때까지.
저 여러분 달라진 거 없어요? 달라진 거 없어요? 파마라뇨? 너무하네요. 머리 잘랐어요, 저. 머리 잘랐다고요. 됐어요, 저 갈 거예요. 저 생각보다 되게 잘 삐지거든요. 검은 머리는 뭐예요? 검은 머리가 아닌데 여기가 누가 검은 머리야? 이거 봐봐. 무슨 색이야 이거? 갈색. 짧아졌죠. 짠. 붙임머리는 몇 달 전에 이미 다 뗐습니다. 몇 달 전부터. 내 눈만 봐서 몰랐다고? 심지어 이거 내 눈도 아니야. 렌즈지. 아! 그만하겠습니다. 재즈 봐. 내려오는 붉은빛 사이로 잠깐만 들려오는 그대 눈빛. 가사가 이게 아니지 않나? 잠깐만. 내려오는 붉은빛 사이로 들려오는 그대. 들려오는 그대 눈빛? 그대 음성. 그대 몸짓. 뭐죠? 느껴지는 은근한 눈빛. 아. 그렇군요. 그 다음 실망? No! 실망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저희 곡이 너무 많고 그렇습니다. 또 외워야 하는 곡도 많고 앞으로 할 곡도 많고 죄송합니다. 심지어 제 파트도 아니잖아요. 내 파트도 아니잖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희가 이제 또 퍼포먼스를 하기 전에도 항상 이 뇌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아무리 많이 했던 것도 다시 리마인드를 해야 한답니다. 저에게 시간을 주셔야 돼요. 아니면 제가 죄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뭐 너 다음 브이앱에 이걸 불러줘 하면은 미리 숙지하면 되잖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준비된 것만 하다 오던 삶이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시키면 너무 당황스러워요. 방송도 갑자기 시키진 않습니다. 방송도 이제 전에 혹시 이거 해주실 수 있나요? 아, 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해서 해보겠습니다. 딱 들으면서 처음 하는 것처럼 이 노래 알잖아 이러면서 이렇게 한답니다. 네, 저는 진짜 슈퍼 제이형 인간이에요. 갑자기 생각대로 계획하던 대로 안 된다? 아, 이게 무슨 일이지? 내 계획엔 이게 없었는데? 이제 스트레스 빵왕왕왕. 우리보다 모르는 거 아니지라고? 그 다음 가사 뭔데? 내 흥얼거림에 한없이 빠졌어. 들어와 들어와. 아니 그래도 썸녀보다 내가 더 많이 알걸? 왜냐? 난 다음 노래도 알고 있거든. 치사하다고요? 치사하죠. 헤헤헤헤. 그
주세요. 아, 다음 곡 뭐였더라? 그러게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드림캐쳐가 부르는 거, 그거. 부를 거, 다음에. 그거. What MBTI do you think Pi is? I guess exactly the same thing as mine. Yeah. If I were a dog, I think I would be exactly like Pi. 어, 윤기야 나랑 결혼해줘. 왜 여기 와서 다른 분을 찾으시는지 당황스럽네요. 하. 맞아요. 파이 겁쟁이고 샤이걸. 그러네요. 파이의 차이, 파이와 나의 차이점은 파이는 살이 찔 수 있다는 거. 슬프네요. 제스 타임 컴백 최대한 빠르게 제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근데 야자 타임은 아무래도 여름에 컴백하는 게 제일 잘 어울리지 않나. 최대한 빠르게 이제 앞으로 미국 투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거 사이사이에 좀 뭘 할지 회의를 해가지고 야자 타임 설마 야자라서 저 이제 가볼게요. 저 이제 화장실 진짜 너무 가고 싶고요. 어우. 저 가볼게요, 여러분. 다음에 봬요. 자주 오겠습니다. 알겠죠? 아니면 이제 그 전까지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스케줄이 아, 지금 내 핸드폰을 쓰고 있구나. 네, 아무튼 미국에서도 제가 한번 브이앱을 많이 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브이앱이 아니죠. 위버스 라이브를요. 나도 여러 나라 투어 가고 싶다. 우리 만날 수 있겠죠? 사랑해요, 아무튼. 안녕. 안녕. 아, 이거 좀 부담스럽죠. 그쵸, 죄송해요. 아우. 안녕. 빠빠이.